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오늘 선거법 관련해서 결심 공판에 출석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이 국토부의 이 협박에 의해서 백현동 개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내장재 조정했다, 이 부분을 지금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 이어서 오후에는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과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됩니다. 자, 이재명도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필 규정이다, 아무리 조작하려고 해도 역조작할 수 없다, 검찰이 안쓰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이재명이 사악한 사람이다, 정말 이런 자는 우리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의 이 선거법 관련해서 검찰은 징역형 구형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징역형. 자, 너무나 사악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게 되는데,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거와 백현동 개발에 의해서 측근 김임섭의 로비를 받고,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을 원래 2단계를 해줬다는 것도 그 거부했는데, 김인섭이가 로비를 하니까 무려 4단계나 용도수 변경을 해줬다. 그렇게 해서 거기 옹벽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3천억대의 개발자가 이익을 가져갔다. 그 아파트는 지금 옹벽 아파트로 해서 이게 촘촘히 지어져 있어서 저층의 아파트는 경치가 안 보이고 옹벽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지금 그 로비스트인 김인섭이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지난번에 이수진 판사는 이재명도 똑같아, 그래서 이재명은 최소한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 지난번에 공천 탈락하고 난 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판결문을 보니까 이재명은 정말 야비하다, 이렇게 하면서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이제 선거법이 아니라 이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재판입니다. 백현동의 이거 뭐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재명도 이제 그 로비스트인 김인섭이가 유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다 받았으니까 이재명의 유죄는 딱 정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건 선거법입니다. 백현동 개발에서 이게 용도 변경을 해주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해줬다 하는 건데, 그런데 국토부가 아니다 하는 게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김문기도 이미 이재명과 수차례 통화도 하고 골프 치고 요트를 타면서 낚시도 하고, 이런 게 유동기의 증언과 그 당시 사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검찰은 악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징역형을 구형을 할 것이다. 보통 이 선거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을 구형하게 되는데, 이 중증의 경우, 악질의 경우에 벌금에 뭐 7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러면 판사가 이걸 따져갖고 많이 봐주면은, 이게 뭐, 100만원 이하로, 그거는 이제 당선시켜주겠다, 당선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100만원 이상이, 당선 무효형이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만약에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선거법에는 징역형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검찰 쪽에서는 주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역형을 구형하면은 이재명의 정도 징역 6개월을 때리고, 이게 지금 집행유예 이렇게 놓을 가능성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700만원 이 사이에서 벌금형이 오늘 선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선고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선고가 한 달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검찰이 구형하게 되는 것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는데 징역형에 무기가 실린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그동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진술은 악질적이다는 겁니다. 더 김문기가 가장 악질적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자기 측근인 김문기가 죽었을 때 나중에 발인할 때도 그때는 산타 복장을 입고 이재명과 부인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거는 우리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만 김문기 같이 옆에서 과거에 변호사 시절부터 세미나에 참석도 했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대면 보고도 받았는데 몰랐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난번에 이재명은 이 김문기와 관련해서 검사로 신문을 받고, 그때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김문기는 잘 모른 것 같다. 하위직급. 근데 하위직급 그 공직자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것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 채통 없이 어떻게 시장이 밑에 하위직급하고 그런 이 채통을 없이 대화를 나누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재명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뭐 소통한다, 서민이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악질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법적으로 앞질인 것은 자기 측근인 김임습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해주고 백현동 여기 관련해서 국토부를 끼워 넣어가지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여기는 국가기관을 사칭해가지고 했다는 건 더 법적으로 죄가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게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문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검찰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국토부가 자 거기는 알아서 해라. 성남시에서 알아서 해라. 여기는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에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니까 그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용도 변경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하는 공문이 3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는 자 4단계는 반대를 한다 함에도 이재명과 정진상이 밀어붙였다 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도시계획과장 이모 과장인데 여기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 하는 법정 진술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협박을 받은 바가 없다. 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팀장은 오히려 자 술자리에 김인석과 함께 하는 것 자, 이게 잘 챙겨달라. 이게 앞으로 김인섭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잘 챙겨달라 하는 이야기를 정진상 측으로 들었다. 이게 도시계획팀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악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인섭의 판결문. 자, 이 판결문 자체가 바로 1심에서 2심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이 내용입니다. 법정 증거정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 김인섭이가 77억 원 받고 그리고 한바 사용료 5원까지 그래서 모두 82억 원의 이 돈을 받았다. 자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그 김인섭의 로비를 받고 해준 것이다. 자 그렇게 맨 처음에 200억을 달라고 김인섭이 했어. 그래서 이 개발사인 아시아 데벨로퍼가 자 검찰이 이게 진술했습니다. 그 200억이 어디로 갔냐 생각했더니 100억은 김인섭 로비를 담당한 자 나머지 100억은 이재명과 정진상에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그것도 다중에 이 민간 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다. 자 그러니까 그 임대 아파트를 100% 한다고 했다가 임대 아파트는 10% 나머지 민간 분양 뭐 이 등등을 해서 자 이게 이재명이 이렇게 저지를 놓고도 자 이 검찰이 안쓰러운 사건이다. 사필 규정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작한다고 자 억지로 조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작한다고 조작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유롭게 웃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최고인들 보면 죽을 상이 되어 있습니다. 침통한 표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검찰이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이거 징역 몇 년을 구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은 자 이 수사했던 사람들 검사들과 탄핵하겠다고 탄핵머리를 해가지고 지금 4명이 탄핵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검찰 여기 또 눈치 보고 봐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 한성진 부장판사 그리고 여기는 또다시 이 그 판사가 두 명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학인 판사, 그리고 지금 박명 판사. 자,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그 활동을 보면 또 판결을 보면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성진 부장판사도 양심적인 판결을 할 거다. 그렇게 오늘 자 여기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법원에 대해서도 자 한치의 흐트림 없이 정치적 고리 없이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공정하고 자 아주 이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사안은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악질로 보고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법원 주변에서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사람들 또 이재명을 구속하라 외치는 사람들 꽉 양쪽에서 붙어가지고 지금 아주 충돌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하고 지금 소란을 빚어주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경찰 법원 보안관리대가 자 1시간 이재명이 나타난 게 1시간 전부터 안전대책을 세웠고 분리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법원 앞 입구 도로에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플랜카드가 걸린 트럭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 일대에는 지금 대규모 차량 시위가 있습니다. 자, 우파 진영에서 자 판사들이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라. 자 그러니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판사들이 이제 한 달 이내에 판결문을 적고 마무리할 텐데
이제 이재명의 운명은 끝났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징역형으로 선고하든 또 아니면 혹시 이재명에 대한 이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적어도 7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의 그동안 범죄 행위를 보면은 충분하게 징역형이 나온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구형이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시간이 이제 벼랑 끝에서 저 밑에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